민속 박물관은 우리 민속 신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표현한 한여름밤 신들의 꿈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살아온 신들의 소개서 같은 전시로 최첨단 실감 연출로 각종 신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체험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동안 이야기와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던 신화의 서사 방식에 실감 영상을 더한 최초 시도로서의 신 알리기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K-컬처라는 문화 조류에 힘입어 민간 신앙과 옛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한 한국적 판타지류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무언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 집과 동네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신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이번 특별전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판타지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구성은 마을 신앙과 개인 신앙 등 민속 신앙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소개하는 6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일상 속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신들, 즉 마을 신앙과 개인 신앙에서 믿어지는 신들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은 신의 유형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마을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설정하고 관람객이 마을 안에 존재하는 신들을 탐험하듯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의 시작은 일상 속의 공간인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신들이 사는 마을과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람객은 평범한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신들이 사는 마을로 초대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버스 정류장 뒤로 앞으로 등장할 신들의 실루엣을 등장시켜서 궁금증을 유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이 시작됩니다. 마을에 사는 신들은 총 6종류입니다. 각각 마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위치가 있고 관장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영상은 각 신의 좌정 위치와 역할을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개의 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신 각 신의 영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포인트를 다 다르게 구성해서 관람객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영상의 기본이 되는 일러스트는 민속 신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한국화가 박소원 작가님과 협업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장승과 소떼는 주로 마을 어귀에 서 있습니다. 장승은 혹시 마을에 들어올지 모르는 나쁜 기운과 병마, 재앙을 막으며 소떼의 오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장승과 소떼의 역할과 기능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신은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기복을 책임지는 마을의 최고신입니다. 산신이 사는 산은 신성하게 여겨지며 산신제는 마을에서 중요하게 올린 제의입니다. 산신의 형상은 호랑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산신의 형상을 영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후 세계에는 다양한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승길로 인도하는 저승사자, 생전의 업보를 판단하는 10명의 대왕,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을 안내하는 강아지, 이런 세 캐릭터와 함께 저승 세계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는 성주신, 조왕신, 삼신, 터주신, 업신, 측신 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루, 부엌, 안방, 뒷뜰, 화장실에서 살며 집을 짓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며 아이를 점지하고 재물과 집터, 화장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살고 있는 가신의 신체와 역할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용은 물의 신으로 믿어집니다. 물이 중요한 농경 문화에서는 용이 기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용대기에 잠들어 있던 청룡과 황룡이 깨어나 구름을 불러오고 비를 내리게 하는 모습은
비가 내림으로써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풍년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갯벌에 도깨비불이 나타나면 풍어가 든다고 합니다. 주로 섣달 금음날 밤 높은 언덕에 올라가 도깨비불을 보고 고기가 많이 잡힐 곳을 미리 점치기도 합니다. 도깨비불을 품고 반짝이던 갯벌이 바닷물과 물고기들로 뒤덮이는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풍요를 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전시장 곳곳에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신들을 찾아 AR 마커를 인식하면 캐릭터 카드를 모을 수 있습니다. 신들의 캐릭터를 다 모은 관람객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은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이 사는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밤의 환상적인 꿈 같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민속 신들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